안녕하십니까. 박민서의 뉴스 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 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국회 국정감사 피감 기관장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의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같이 한번 하고 있고요. 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문제제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예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정리되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지사 여권 후보죠. 후보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장물을 나눠준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 이거 보면서 잠깐 뭐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보게 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많이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얘기하는데요. 김도읍 의원은 저기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찰 출신이신데 뭐 이렇게 예리하게 하나다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분이 누구냐? 특혜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유동규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김만배 회장 이렇게 다 같이 이걸 조율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어저께 미국에서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구속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남욱 변호사. 이제 화천대유로부터 1,007억 원을 받아갖고 이걸 어떻게 썼느냐 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바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구속돼서 이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야여에서 야권과 여권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그 미국에서 출발할 때 당시 사진과 영상과 오늘 도착했을 때 보게 되면 지금 변호사 생활을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이제 연예인급 머리를 길러갖고 아마 그 천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서 이게 생활을 했던 거죠. 여권은 이제 취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온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한 것들이 나올 것이며, 더불어서 이제 김만배 최대 주주 회장 그리고 이제 정영학 회계사까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인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 돈을 준 사람을 이 범인이기 때문에 그 범인들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3인방에 대해서 특혜의 주문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위원회가 이제 지금 도청을 경기대 의회에서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오늘 내일 이렇게 얘기를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올지 많은 매스컴이나 많은 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저도 이제 궁금하고요. 이제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이거 좀 오늘 국정감사 되는 것도 한번 자료 찾아보면서 내일 또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국민 대장시선이고요.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17일 날 어제 일요일 날이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요, 윤정 총장은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서 싸워 나오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에게 정권 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이다며 윤 전 총장 캠프 합류에 이은 이를 밝혔습니다. 뭐 주호영 의원은 워낙 또 중진이죠. 뭐 TKG에서 내리 4선했었고 그리고 원내대표. 그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까지 나왔었는데 당내에서 이제 경선에 떨어졌죠. 당내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한테 밀리고 나경원 후보한테 밀렸었고,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불교계에서 또 많이 종교계에서 특히 불교계에서 많이 또 다크호스죠. 전에 이제 여당과 함께 싸우다가 또 나 원내대표 안 하겠다라고 또 이제 불교 직접 사찰에 들어가서 한 거의 한 달 좀 안 되게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가 되게 두터운 신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주호영 의원 또 TK 지역에서는 워낙 또 국민의힘의 또 모초가 또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고, 이어서 또 얘기 나올 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야권의 또 후보 아니겠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저께 또 얘기했어요. 홍준표 의원 캠프에 합류하겠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었고, 여기 둘이 만나서 회동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내에선 지지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거 4강에도 못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당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래서 정치인 두 분 다 정치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반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후보한테도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많이 내밀었는데 결국에는 목동에서 홍준표 후보가 또 가지 않았겠습니까? 최재형 후보가 목동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같이 합류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많이들 아마 그 의원들, 중진 의원들은요, 홍준표 의원한테 캠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 홍준표, 또 이재명 대 윤석열 하게 되면 SBS 보수 측에서는 이제 윤석열, 홍준표가 이재명한테 이기고 있고, 반면에 KBS에서는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이 이기고 있고,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약간씩 특이한데, 중요한 것은 보수표에서도 2030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선택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홍준표, 윤석열, 하긴 민주당 쪽 지지 기반도 홍준표한테, 홍준표 의원한테, 후보한테 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 관련해서 이제 지난 뭐 대선 제주도 토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주말 때 맞장 토론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희룡, 유승민 맞장 토론, 반면에 홍준표, 윤석열 맞장 토론 했는데, 처음 1부 때는 재밌었어요. SBS, MBC 토론 했었는데요. 1부 때는 원희룡, 유승민 토론을 했는데, 그때 정책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것은 유승민 후보가 원희룡 후보한테 물었어요.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 문제가 도덕적으로 검증이 안 됐는데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었지만, 원희룡 후보는 답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들으면 원희룡 후보는 나중에 컷오프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반면에 이제 임신 공격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토론회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많이 지금 문제가 검증이 이렇게 심한데, 반면에 우리 당에서 윤석열 후보, 최모 씨 장모 사건, 김건희 씨 줄리 사건, 논문 검증 안 된 것들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도덕적 검증이 이게 안 나오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국민의힘 당내 책임 당원들이 불안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또 저기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아니 홍준표 후보 의원의 후보의 처남 지금 문제됐다, 지금 사기꾼은 고소되고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받아치는 것도 얘기 있었고요. 아마 이것은 1,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로서 인신공격만 했다는 겁니다. 토론회 내내 인신공격 했었고 정책 토론 하지도 않았었어요. 이거 보고 좀 아쉬웠었고요. 지금 첫 번째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지지 기반이 거의 없죠. 똑똑하긴 한데, 둘 다 서울대 출신에다가 똑똑하긴 한데 지지 기반이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분은 거의 뭐 안 봐도 무방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 1등, 2등 누가 1위 거 싸움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5일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첫째 주 결과 나오겠지만, 오늘도 또 토론회 있어요. 오늘 이제 TK 지역이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맞아서 이제 부산에서 오늘 토론회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토론회 보면서 내일 또 이거 대한 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장 시선.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수준이 접어들었습니다.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도 오늘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1심 그대로 아마 갈 것 가능성이 크고요. 대법원 판단도 크고요. 계속 뭐 안 나왔었죠. 그래서 광주 법원에서도 가서도 뭐 많은 욕도 먹었었고 했는데요.
사자 명예훼손 이건 아마 그대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 관련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또 많이 지금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한 것도 있고 다른 또 광주 그때 집회 관련해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그 보면서 어떻게 될지 또 내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대장 시선이었습니다.